노란 올드 트램이 7개 언덕을 누비는 도시. 전통과 현대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으로 갈 준비 되셨나요? 태주강 근처 해안가에 있는 벨랭탑은 리스본의 랜드마크 중 하나예요. 약 500년 전 16세기에 리스본의 항구를 지키는 요새로 지어졌어요. 탑에는 항해하는 선원들의 안전을 기리는 성모상이 있고 포르투갈 대항해 시대의 출발점이 되었던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에요. 옥상의 테라스까지 총 5개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작고 좁은 나선형 계단으로 이어져 있어요. 1층은 정치범을 수용하는 감옥이었고 대포가 달린 16개의 창문이 인상적이에요. 2층은 왕의 전당, 3층은 청중홀, 4층에서는 아름다운 아치형 천장을 볼 수 있어요. 이 노란색 트램은 리스본의 상징 중 하나예요. 리스본에는 두 가지 트램이 있는데 약 250년 전부터 있었던 올드 트램과 최근에 추가된 모던한 트램이 있어요. 올드 트램은 리스본의 좁은 거리를 다니는데 환상적인 경치를 볼 수 있는 알파마 지구를 가로질러 가요. 도심의 동부에서 서부까지 가는 길 많은 볼거리들이 있으니까 리스본 여행 중에 꼭 해야 할 일 첫 번째로 추천해요. 현대적인 트램을 타면 리스본 중심지인 바이샤 지구에서부터 많은 관광 명소를 볼 수 있는 벨랭 지구까지 갈 수 있어요. 다만 관광객이 많다 보니 소매치기에 특히 주의하셔야 돼요. 태주강 혹은 타구스강으로 불려요. 오래전 포르투갈의 대항해 시대 때 인도와 중국, 브라질 등 세계를 탐험하는 시작점이었지만 오늘날엔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탐험하기 위해 방문하는 목적지가 되었어요. 북적이는 리스본 도심을 잠시 떠나서 태주강 앞으로 오면 약 20km의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 작은 정원들, 노천 카페들이 여행 중 평화로운 휴식을 도와줄 거예요. 여름엔 많은 사람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여름 햇살을 즐기는 포르투갈의 현지 문화를 볼 수도 있어요. 태주강을 가로지르는 리스본의 랜드마크인 4월 25일 다리는 포르투갈 독재 정치의 끝, 카네이션 혁명을 기념하기 위해 붙여진 이름이에요. 그 외관은 샌프란시스코의 골든게이트와 비슷해요. 신트라는 리스본에서 가까워 당일치기 여행으로도 좋아요. 25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곳은 기차로 50분이면 도착해요. 첩첩 산중에 동화책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 소도시 신트라는 예전에 포르투갈 왕가에서 여름 휴가를 즐기던 도시였어요. 그만큼 오래된 궁전들과 멋있는 정원들을 볼 수 있어요. 신트라의 랜드마크, 숲속의 알록달록한 페나성, 숨겨진 보석 같은 몬세테라 궁전, 백만장자가 지은 동화 같은 곳, 헤갈라이라 별장과 정원 모두 방문하려면 하루로는 부족할 거예요. 상 조르즈 성은 리스본의 7개 언덕 중 가장 높은 곳에 있어요. 기념비적인 건물이기도 하지만 리스본 도시의 전망과 태주강을 내려다볼 수 있는 최고의 전망대 중 하나예요. 이 리스본 언덕 꼭대기에 있는 성은 기원 전부터 요새로 사용되었던 흔적이 있고 고대 포르투갈의 주요 요새였어요. 수도가 코임브라에서 리스본으로 이전된 직후 상 조르즈 성은 권력의 중심지였어요. 하지만 1755년 리스본 대지진 이후 수년간 방치되어 있다가 1990년이 되어서야 다시 복원이 되었어요. 가파른 알파마 언덕을 걸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트램과 택시를 타고 가는 게 편할 거예요. 제로니무스 수도원은 대항해 시대였던 전성기 때의 상징적인 건물이라 할 수 있어요. 바스코다 가마왕 함대의 인도 대륙 발견을 기념하고 성모 마리아의 축복에 감사하기 위해 지어졌어요. 무덤의 영혼을 인도하기 위한 이 수도원에는 바스코다 가마왕 무덤뿐만 아니라 신 페르난도 페소아 등 포르투갈에서 역사적으로 위대한 인물들의 무덤이 있어요. 이 수도원의 장식과 건축 양식은 밧줄, 바다괴물, 산호 같은 이 수도원의 장식과 건축 양식은
당시에 바다를 탐험했던 시대를 연상하게 해요. 포르투갈의 국민 디저트 나타는 제로니무스 수도원에서부터 유래된 수도원 과자의 일종이에요. 포르투갈어로 바칼라우라고 불리는 대구 요리가 유명한데 대구 요리 방법에만 365가지가 넘을 정도니까 한 가지쯤은 리스본에서 꼭 드셔보시길 추천해요. 포르투갈 국민 생선 정어리는 특히 축제 시즌에 사랑받고 있어요.